안녕하세요. 여누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말로 적어봤어요. Some my way라고. Some my way. Some my way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뭐 탤런트 이름을 잘 모르지만 아마 이서준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젊은 배우죠. 이서준. 이서준이라고 있는데 아, 뭐, 상대 여자 배우는 뭐,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하여튼, 이서준 애가 뭐,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뭐, 파이터로도 나오죠. 아, 네. 그, 연속곡, 제목이 썸마이웨이예요. 썸마이웨이. 그래서 적어봤는데, 예, 그 타이틀을 영어로 좀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타이틀이 조금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썸 마이 웨이 뜻이 뭐 그렇잖아. 싸우면서 내 길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그런 표현 의미에서 썸 마이 웨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썸은 싸움이에요. 싸움. 썸 마이 웨이 그랬는데. 자, 문제를 읽어보기로 하죠. Monsters, all of them. 괴물들. 그 자식들 모두가. Ghouls seeking. 아, 굴은. 저는 이 단어만 보면 그냥 굴이 생각해. 도굴꾼. 도굴꾼이잖아요. 굴. 굴이 생각이 나요. 도굴꾼. 도굴꾼. 식시라 그래요. 식시. 시체를 먹는 귀신. 식식이라고도 하는데, 팔려고, 아, 시체를, 찾는 그런 놈들, 그런 식시귀들이다. Yet, 그러나, it was she, 강조구문이죠. 바로 그녀가 비스, 야수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얘들이 아니라, the killer of her own child, 자신의 자녀들을 죽인 자로. 에드라 워치드 패트릭이, 남편 패트릭이 fought his way to예요. 원래는 가장 기초적인 건 find죠. find. 근데 find는 뭐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싸우면 fight인 거예요. fight. 그래서 fight만 바뀌어도 과거형이 fought죠. Fought his way to 어디로 간 거죠? 차로 간 거예요. 애써 싸우며 애써 찾아간 거고 이건 애써 간 거죠. 애써 찾아갔단데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fight를 쓰면 애써서 갔단 거예요. 여기 way를 쓰는 거고요. 이중 주차된 길 건너편에 기자들이 내내 그를 쫓아다녔다. He brushed home. 아, 그놈도 기자들을 움직이라고 경적을 울렸고 그 다음에는 A squeal of tires, 빽하는 타이어 소리가 났다. He took off, 그가 떠날 때 기자들은 철렁이듯 그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여기 들어갈 단어는 way가 되겠네요. Some my way죠. Some my way. 대신에 his way가 쓰인 거죠. 두 번째 문제로 가보죠. Not me. 나는 아니다. Well modulated male voice. 잘 조절된 남자 목소리가 소리를 낸 거야. 먼 방의 먼쪽 코너에서. I'm not worried. 아, 난 걱정 안 해요. Jack Master shrugged his shoulder. 어깨를 으쓱 올린 거죠. 관심 없다는 듯이. 그러면서 쾅 하고 KT의 의자의 반대편 쪽에, 반대쪽에 있는 의자에 쿵 하고 앉은 거죠. An anxious line of concern. 걱정스러운 관심. 걱정스러운 주름이 at his forehead. 앞니마에 새겨졌는데 이것은 belied 그의 보통 때의 외면과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It is my fault. 내 잘못은 아니지. 니콜, 제임스미 can act Find 대신에 act, 연기인 거를, 분야를 박혀주는 거예요. 그냥 싸움, 연기죠. 연기에서는 her way out of a paperback이에요.
종이 가방이 아니라 종이 봉투예요, 백은 여기서. 아, 걔는 연기로는, 물에 젖은 외투일 수도 있어요. 종이 봉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내 잘못은 아니지. 그 연기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I don't see that Nicholas anything to do with shutting down the production. 프로덕션을 닫는 게 니콜이 관계가 없다고 난 생각해. 라고 KT는 맞받아친 거죠. 짜증난다는 듯이. It's simple. 간단해요. 잭이 설명을 한 거죠. Lifting his palm skyward. 손바닥을 이렇게 펴면서 하늘로 이렇게 드는 거 아시겠죠? 응? 제가 모양 안 보여주지만 뭐 이해하시겠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어깨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She should never have been casted. 이거 틀렸어요. casted는 없는 단어예요. cast예요. 아, 캐스팅 되지. 우리말로 캐스팅이라 그러죠. 캐스트라 그러지 않고 우리말로는. 아, 외래어지만. The virginal do good bride. 처녀로 착한 범생이 좋은 일만한 do good pride. Pride is pride의 파워에서 범생이 신부용으로 캐스팅되지 않았어야 했어요. Justin Pride의 성격, Justin Pride라는 인물은 would never have fallen for. 빠지다죠. 빠져서 결혼하자. A woman like Nicole. Nicole 같은 여자에게 빠져서 결혼했을 리가 없어요. She's not right for the part of Angela. Angela 역에는 적합지 않아요. Justin would want a strong woman. 좀더센 여자를 원했을 거예요.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센 여자를 원했을 거예요. 자부심이 강하지만 허약한. 어느 정도까지? Virtuous to, 도덕적인. To the point.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도덕적인. 자부심이 강하지만 나약하고.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도덕적인. 그런 여자를 나 원했을 거야. Not some scheming. 술책을 꾸미는 개 같은, like Nicole Jameson과 같은 그런 개 같은 음모꾼이 아니라, 그런 거지. She's about as innocent as Mata Hari. 걘 말이야. Mata Hari하고 비슷할 정도로 순진해. 사실 요거는 비꼬는 말이죠. Sarcastically라고 나와서 밝혀 말한 거예요. Pronounce. 사실 마타하리는 유명한 스파이죠. 그러니까 마타하리만큼 순수하다는 건 전혀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가보죠. I thought it was a piece of shit이죠. Shit, S-H-I-T. Madonna, 마따나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흑인들은. Madonna is a movie killer. 영화를 죽이는 년이야. Lupone told Cohen 형제 아시죠? Cohen 형제. 예, 코엔 형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매트릭스를 만든 그 감독들이죠? 코엔 형제가. She dead behind the eye. 눈이 죽었어. 눈 뒤가 까매. 예, 그 여자는 생기를 잃었어. She couldn't act. 연기로는 her way out of a paperback. 종이 봉투도 못 뚫고 나와. She should not be on film and 스테이지, 영화나 무대에 애쓰지는 않아야 해. She's wonderful for what she does. 그녀가 하는 거 가수죠. 가수로는 대단하지만 she's not an actress. 여배우는 아니지. 여러분이 루폰이라는 여자도 많이 봤을 거예요. 루폰. 요즘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아시죠? 거기에 그 스승으로 나오는 여자 있어요. 그 여자가 루폰이에요. 루폰. 우리나라에서 광고에서도 나오고 뭐좀 알려져 있는 여자지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 볼까요? A에 들어갈 단어는 way였고요. B씨의 공통으로는 paperback이에요. 그걸 이해해서 잘못 쓰인 단어 아까 casted는 안 된다 그랬죠? cast, cast, cast라 그랬죠?
자, 쭉 내려가 봅니다. 어휘와 표현을 알아보기로 하죠. 어휘와 표현. 우선, 굴. 식식이 동양의 전세에서 수채를 먹는다는 악기. 뭐, 무덤토 구울꾼이죠. 근데 이게 아라비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는 진짜 굴만 썼어, 이렇게. 무덤을 파서 시체를 먹는다는 사막의 악마예요. 아라비아 말에서 온 거예요. 자, 굴. 기억하면 잘 돼요. 그 다음, Dead Behind the Eyes는요. 자신의 일부를 잃은, 본 뒤에 겪은 뒤 생기를 잃은 거죠. 자, find one's way out은 길을 찾아서 나간다는 뜻인데,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는 게된게 중요한 거예요. Can't find one's way out은 나가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Some My Way라는 드라마 타이틀이 있는데, 영어 타이틀이 Fight for My Way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찾아가면 Find My Way이고요. 예, 싸워서 나가면 Fight My Way Out of예요. 보는 쓸 이유가 없대는 거죠, 사실은. 자, 더 내려가 볼까요? 아하, 이게 너무 커졌네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아, 본문에서 Fat Jim fight his way 애써 나간 거죠. 주차된 차로 나간 거예요. 이 여자가 호신술을 배워갖고 여자한테 하는데 조마져요. 그래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애써 싸우듯 차로 나간 거죠. 애써 나간 거예요. 백은 가방이 아니라 플라스틱은 비닐봉지고요. 페퍼백이면 종이 봉투 그러는 거예요. 햄버거나 프렌치프라이 넣어줄 때 흔히 사용하는 봉투인 거예요. He can find his way a wet paperback이죠. 종이 봉투도 뚫고 나가지 못하는 뜻인데 원래 젖은 종이는 뚫고 나가기 더 쉬워서 이렇게 wet을 쓰기도 한대 하지만 보통은 생략해요. 허약성이나 어리석음을 뜻하는 거예요. He can't find his way out of paperback. 그는 근성이 없어 뚫고 나갈 수 없다. Fight를 사용할 경우 허약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You could fish your way out of paperback. 넌 낚시는 꽝이야. 분야로 이렇게 동사로 분야를 한정하는 거예요. 근데 She couldn't act. 연기로는 못 뚫고 나가. 연기는 꽝이야. 액트가 쓰이면 연기력의 분야가 된 거죠. My boss is so clueless. 무지해서 he couldn't schedule 일정에 관한 한 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 내려가 볼까요? 뭐더 있나요? 다 됐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안 된다 그랬죠? 물론 안 된다. 과거 분자는 모두 캐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정도 해놓고요. 다시 올라가 볼까요? 쭉 올라가 보면 페이퍼백이고요. 여기 페이퍼백이고요. 여기는 fought his way인 거죠. 그래서 제목을 Some My Way라고 한번 잡아본 거예요. Some My Way. Fight for my way가 아니고 fight my way죠. Fight my way 가는 거면 투고요. 벗어나는 거면 fight my way. 에 must fight my way out of 이렇게 가는 거고요. 하여튼 뭐그 제목이라는 것이 영화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그런 거의 제목을 외국인이 썼을 리는 없고. 뭐, 내국인이 좀 했었던데, 이렇게 간혹 실수가 나기도 하는 거지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